혹시 이한형님 계세요? 이한형님 지금 들어오셨나요? 이한형님, 이한형님 8학년이세요? 이한형님 8학년? 아유, 와. 제일 어르신인 것 같으세요, 이한영님. 와. 이한영님, 생방송 때, 저 라이브 때 많이 뵀거든요. 근데 우리 이한영님, 운전하신 지 60년 넘으셨대요. 와. 우리 이한영님께서는 60년 동안, 네, 늘 이렇게, 이렇게 운전하십니다. 보시죠. 우리 다 같이 본받으셔야 돼요. 이렇게요. 횡단보도 앞에, 아이고, 아이고, 네. 네,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아이고, 다른 차는 저렇더라도 건너가세요. 네. 생활화 돼 있으신 분이세요. 네. 또. 아이고. 네, 이렇게. 이렇게 늘, 그러면은, 지나가시는 분 이렇게 목례해 주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신대요. 이거 말고도 영상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보행자 없어도 멈췄다 가시는 거예요. 그냥, 신호등 있으면은 당연히 신호에 따라 멈추시고요. 신호등이 없어도 일단 멈췄다 가시더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데도. 우리 이한영 어르신, 아, 진짜 이 여유, 배려, 우리 다 같이 본받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이한영 어르신, 아, 손자 손녀분들도 많으시겠어요. 제가 특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반광 모자, 네, 반광 모자. 반강조끼. 초등학생들한테는 안 맞을 거고요. 아, 또 중학, 학생들은 또 그렇고요. 이미 그, 결혼한 손자, 손녀분들께까지.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10세트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자녀분들하고 이렇게, 네. 나누세요. 10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0세트. 고맙습니다.